네, 안녕하세요. 럭키캠트입니다. 제가 이제 축구화 리뷰를 하다 보니까, 캥거루 가죽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고,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꽃밭 센스부터 해서, 가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캥거루 가죽의 특징, 소가죽의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초기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잘 다뤄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뭐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아마 다시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보시면 캥거루 가죽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죽을 다루다 보면 이 신발의 가죽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가 궁금하죠.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군대를 제대를 하고 1990년에 그해 1년 동안, 부산에 왜 이제 신발 공장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메카가 한동안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에 신발 공장에서, 신발 만드는 가죽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1년간. 그래서 신발에 들어가는 가죽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냐 하는 거를, 똑똑히 봤죠. 똑똑히 봐서,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물론 이제 아직 그 나이 때는 사실은 뭐 20대 초반이어서, 뭐 가죽 공장에 뼈를 묻을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냥 가죽 공장에서 신발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까지를 배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말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만 따로 전공하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분들이 그 부분을 맡고 있었었는데. 근데 사실 축구화 가죽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가죽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죽의 특징을 좀 아는 게 뭐 가죽 축구화를 케어한다든지 아니면 가죽 축구화를 예를 들면 구입을 할 때 가죽의 품질, 뭐, 소가죽이다, 아니면 뭐, 캥거루 가죽이다, 아니면 소가죽 중에서도 뭐, 이게,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풀그레인이냐, 아니면 탑그레인이냐, 아니면 스플릿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웨드냐, 아니면 뭐, 나파냐, 뭐 이런 오일레더냐, 아니면 뭐, 베지티블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일하던 공장은 기본적으로 스플릿을 주로 만들고 스플릿 바로 위에 탑그레인까지는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그 제품들이 납품이 되는데 가죽 자체가 그 가죽을 만드는 공장의 전 과정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날 건데 원피를 가공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저는 이제 원픽 만드는 데서도 일을 해봤고, 그 과정에 이제 화학적 처리하는 부분에서만, 전문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못 해보긴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캥거루 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어떤 거든지, 동물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죠. 칼로 이렇게 해서, 몸으로부터 이렇게 칼로 가죽을 다 도려냅니다. 도려낸 가죽에는 우선 이제 대부분의 짐승들은 털이 있죠, 털이. 그 상태로 일단 도려내고, 그 도려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게 썩어요. 그러니까 썩어서, 가죽을 빨리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가죽을, 예를 들면 동물로부터 피부를 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과정이 염장입니다, 염장. 염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금에 절이는 행위를 해요. 소금에 절이면 일단 이제 썩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대개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소를 잡아서 만약에 가공을 할 때 보면 그 원피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심지어 구더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털이 덮여 있는 상태로 원피가 공급이 되는데, 원피라는 게 이제 원 가죽, 가죽 껍데기가 이렇게 사람의 예를 들면 뭐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털도 있을 것이고, 요걸 일단 벗겨내면 이제 벗겨지겠죠, 스킨이. 그러면 그거를 첫 번째 원피를 그 가공하는 곳으로 갖고 옵니다. 그 빔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빔하우스에 갖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염장 상태로 되어 있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어서 염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도록 하고 나서 그거를 갖고 오면, 그거를 큰 드럼통이 있어요. 큰 드럼통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기계, 그, 계면 활성자 층을 집어넣은 다음에, 4일 정도 돌려요. 4일 정도. 4일 정도 돌리는데, 그 이제 액체를 넣은 상태로서 돌리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물의 그 계면활성제가 가죽에 붙어 있는 털을 다 녹여버려요. 녹여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털을 일일이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가죽을 만들 때. 그래서 그거를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털이 다 제거이 되죠.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 그 동물 피에서 염장을 하고 있는 직후에 약간 이제 오그라드는데, 그때 고급 가죽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맴도 예를 들면 모공 있죠. 모공. 그 숨을 쉬는. 동물도 똑같이 모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공을 넓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약품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고 이제 그 약품에 한번 들어갔다 살도 나오면 기본적으로 최초의 원피가 그 염장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무겁거든요. 왜냐면 그 위쪽에는 털이 붙어 있고, 이쪽에는 살이 붙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가죽을 벗길 때, 가죽만 쏙, 그냥 그대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저기, 동물 가죽들이 이제, 뭐죠? 그것도, 살점 같은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이제,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뭐, 털이 나왔으면,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털이 다 그냥 제거 안 되면, 이제 털도 깎아내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작업을 이제 소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이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석회침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싱이라고 그래서 제조, 가죽에 그, 사이드 부분에 못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가죽은 이제 동물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죽 표면에 보면, 뭐 힘줄이 지나간 것도 있고, 혈관이 지나간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모기한테 물렸으면 모기한테 물린 흉터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 뭐, 그, 가죽 표면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심지어 이제 모공도 있고, 모공이라는 건 사실은 가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땅구멍이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구멍처럼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고급 가죽들이 보이죠. 그게 이제, 그, 풀그레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풀그레인에서. 그런 과정을 먼저 딱 거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소위 말해서 태닝 작업입니다. 이게 태닝 작업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이제 무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크게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죠? 무두질이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이 태닝 작업이 사실은 이제, 가죽을 사용할 수 있게, 동물의 피부에 해당되는 이 가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이 태닝 작업입니다. 근데 태닝 작업인데, 기본적으로 가죽의 성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하기 위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동물성 성분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바꾸어야만 식물성의 예를 들면 섬유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입고 있는 옷 같은 건 되게 부드럽고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 작업을 거칠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닝인데, 이 태닝은 전통적인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탄닌이라는 식물성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것도 이제 절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약품을 담궈서 그 가죽을 넣어놓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둘째는 크롬 태닝이라 그래서, 그 하나는 황산화 크롬을 이용을 해서
가죽을 이제 그 뭐죠 그 여러 가지 그 가죽 자체가 그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겐 성분들 그 가죽을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 성분들 거기에다가 물의 저항성을 갖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방염 오염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그 가죽의 어떤 방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무드질인데 그 무드질의 이제 두 가지 작업이 하나가 순수 자연 성분인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황산화 크롬을 하는 크롬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은 90% 이상의 가죽이 대부분 크롬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천연약품을 사용하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태닝 기간이 4주 가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약품이 그 단백질 성분으로 침투시키는 데까지. 근데 황산화 크롬은 하루면 돼요. 하루면. 근데 이 두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 이 태닝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냐? 이게 황산화 크롬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태닝 성분으로 처리됐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곧 그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가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제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거의 다 황산화 크롬 그때도 그 당시에도 했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큰 드럼통에다가 가죽을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기계로 돌려서 하는데 가죽을 빼낼 때 푸르스름한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이키 같은 제품도 운동화를 이렇게 보시면 흰색 운동화 그 흰색 운동화의 뒷면을 보시면 가죽 색깔이 희고 푸르스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되게 뭐냐면 황산화 크롬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피 가죽을 이렇게 어디 그 가죽 매장에 가서 봤는데 가죽의 색깔이 갈색에 가까운 소재 가죽들이 있어요. 그게 천연 섬유로 그 처리를 한 경우에 무드질을 과정을 거친 거. 그 과정을 거치면 기본적으로 가죽의 유연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염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푸마 킹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그 피타드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영국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하고 이제 약품 처리를 잘하는 회사들이죠. 그게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 크롬 방식이 1858년인가 개발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황산화 크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런 걸로 처리를 하면 가죽이 유연해지고 방수성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죽을 옷을 해입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가지고 가죽에서 냄새도 없애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그 거치면서 옷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과정도 대단하죠. 그걸 황산화 크롬으로 한다. 1858년에 이미 그런 걸 했다 하는 거는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힐끄무리한 색깔에서 아예 내가 그 가죽을 흰색으로 만들고 싶다. 요렇게 보이는. 요게 이제 그 아디프로 11인가 하는 축구한데 요런 식으로 흰색으로 아예 가죽 자체를 미리 만들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다 폴리화합물을 가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푸르스름한 그 회색 빛이 도는 색에서 아예 흰색으로 가죽이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황산화 크롬을 하게 되면 가죽이 되게 유연해지는 대신에 방수성은 조금 약해져요. 대신에 탄닌 성분으로 하게 되면 습기는 굉장히 약해지지만 통기성 같은 게 좋아서 여기에 그 가죽에 있는 모피의 그 구조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이 단계에서 가죽이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지냐? 그러니까 천연 소재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고품질의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일 왁스도 처리하게 되는데 탄닌 성분을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베스티빌이라는 굉장히 그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가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크롬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화 뭐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 태닝 이전에 이제 빔하우스에서 그 가죽의 두께를 가지고 제육 과정을 거치면서 가죽의 두께를 봐서 이제 이거는 그 신발용으로 쓸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뭐 소파라든지 아니면 그 얇은 가죽에 사용되는 뭐 다른 고급으로 사용될 거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태닝 과정을 거치면서
가죽의 등급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죽이 어떤 품질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개 선별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죽의 이제 원 상태가 이렇게 그 태닝 처리가 된 다음에 딱 나오면, 그거를 사람이 가죽의 아웃라인 쪽을 이렇게 가위, 그 무시무시한 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칼로 다 도려내요. 근데 요 과정, 그러니까 이 그 신발 공장,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를 보통 쉽지가 않은 게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원피를 일단 그 드럼에 넣어가지고 세척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 거기서 나와서 태닝을 한 상태로 가죽을 보는 것만 해도 냄새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역겹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계신 분들, 제가 예전에 보면 그 24시간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에서 워낙 우리나라 그 부산 신발의 공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광이라든지 그 박연차 회장이죠. 그 유명한 그 나이키 신발을 타고 공급해서 만들어서 공급했던, 거기나 화성이라든지 화성실 이런 회사들이 그런 그 가죽을 받아서 신발을 만드는데, 그게 원피를 제공하는 회사와 원피를 가공을 해서 이제 그 가죽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 단계로. 그 중간에서 일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은, 신발 공장은 좀 나요. 본도 냄새가 맡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가죽 공장에서, 원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도, 물론 뭐 그 당시가 노동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한 환경이긴 했지만, 낮술을 드시면서 일을 하세요. 냄새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 취하지만 않고 일만 잘하면,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왜, 그만큼 힘든 일이고, 거기 관련된 기술자들을 오랫동안 붙여 놓는 것도 쉽지 않았고, 특히 공장이 24시간 거의 돌아가서 2교대 3, 그 당시엔 3교대가 아니죠. 평균 12시간씩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 2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그거 잘,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조그만 술병 같은 거, 소주병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일을 한다, 뭐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까지 거치게 됐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가죽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떤 가죽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죽의 표면, 그러니까 가죽이 털이 있는 쪽에, 쪽으로, 그러니까 표면 쪽으로 갈수록 가죽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높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소가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풀그레인이라고 부르는 거. 풀그레인. 풀그레인을 부르는 부분이 제일 위쪽 상단 부분이고, 그 아래쪽 부분이 탑그레인인데, 그 탑그레인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풀그레인은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모공이 다 보일 정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공에 뭐가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드러내거나 잘라내죠. 그래서 원피를 이렇게, 요렇게 이제 까만색 있으면 요렇게 까만색으로 하고, 외부를 도려내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풀그레인에서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프로다이렉트라든지 유스포츠 이런 데 보면요, 가죽을 나타낼 때 캥거루가 아닌, 같은 경우 요즘 뭐 K레더 아니면 캥거루레더 이렇게 사용을, 명칭을 부르지만, 풀그레인 레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소가죽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급을 가죽을 사용한 경우에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탑그레인이나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 스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풀그레인이 있고, 풀그레인의 가죽을 제외한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가죽을 통과시켜서 그 얇은 가죽을 반으로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그래도 그 표피 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탑그레인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스플릿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스플릿도 얇은 가죽, 조금 이제 저렴한 운동화에 천연 가죽을 사용할 때 많이 썼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많은 운동화들이 스플릿으로 제작을 했었었어요. 저가 운동화에서. 그러니까 그 가죽을 이렇게 갖고 오면 총 세 가지로 나눠서 풀그레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탑그레인,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썼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죽 원피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캅스킨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이제 프리미엄 가죽에 속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3개월 미만 송아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가죽 자체가 이제 탄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표피가 굉장히 매끈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그 가죽을 쓸 때 이제 보통 그걸 캅스킨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근데 캅스킨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카우하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하이드라는 이런 것들로 등급이 또 나눠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2년 이상 되거나 뭐 이런 경우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죽들, 예를 들면 일반 소가죽, 그 다음에 물소가죽,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돼지가죽, 뭐 무슨 가죽 이렇게 할 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죽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선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전히 가죽 자체가 태닝 과정에서 약품이 처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무거워요. 가죽 원피 한 장의 무게가 태닝 직전까지 아마 25, 그 자체만 한 장만 하더라도 25에서 50kg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장에서 일할 때는 완전히 노가다거든요. 왜냐면 가죽 하나하나를 옮기는 것 자체가 20kg 이상짜리 그 저기 뭐지 물건을 나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노가다를. 그러니까 복근하고 이 자연 근육이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헬스를 하지 않아도 근육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 근육으로. 노가다 근육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무시하죠. 보면 장 근육들도 발달되어 있고 온갖 근육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서 노가다 근육이 최고의 근육이라고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었었는데, 하여간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탈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물이 축 있는데 물이 엄청 머금어서 무거운 거를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죠. 수분을 없애는데 롤러를 통과시키면서 없애요. 그래서 물을 그 가죽을 눌러서 그 롤러로 틈새를 지나게 하면서 수분의 함유량을 50에서 60%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정도, 40-50% 정도를 물을 다 빼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빼내고 탈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들어가는 과정이 표면을 깎아내요. 가죽의 이제 표면은 가공을 한 상태로 보면 그래도 매끈하지만 그거를 제품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쉐이빙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죽 표면을 매끈하게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깎는 과정에서 가죽의 두께, 보통 이제 후드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 후드 게이지 같은 걸로 가죽이 얼마나 표면에 그 저기 두께가 고르게 나왔냐 하는 거를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이제 나중에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만들 때 오른발 왼발 있고 아니면 어떤 파트에 있어서 가죽의 두께가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칠 때 후드 게이지라는 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가죽 여러 면을 이렇게 탁탁 재서 일정한 두께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쉐이빙 과정까지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염료를 넣어서 염색을 하게 돼요. 그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하는데 이런 축과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것 중에 파란색, 빨간색 같은 것들이 있으면 까만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까만색도 기본적으로 염료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제 그 가죽들은 요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기계가 이렇게 골고루 그 염료를 뿌려요. 염료를 가죽에 뿌면서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게 하고 그 스며들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그 가죽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 내구성 아니면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또 약품을 거기에다가 또 처리를 해요. 가죽에 그걸 이제 코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블랙 코링. 그 작업까지를 딱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신발을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의 형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이 전 작업을 제가 다 봤었어요. 다 봐서 그 다음 작업이 이제 그 토글이라는 건조 작업이에요. 가죽 건조 작업. 근데 이게 그 이 토글 혹시 이제 신발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해보신 적은 아시겠지만 이 토글링은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그냥 건조가 아니라 적외선 건조예요. 적외선 건조여가지고 가죽이 벨트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적외선을 쏘여서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건조되는데 그 토글실이 그래서 항상 따뜻해요. 여름에도 물론 덥긴 하지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그 신발 공장에 가죽 공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토글실 주변에 모이죠. 거기가 따뜻하니까. 왜냐하면 가죽 공장은 그 실내로 이렇게 폐쇄시킨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방된 공간들이 좀 있어서 냄새가 좀 빠지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좀 춥죠 아무래도. 외부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토글실에 항상 모여서 낮잠도 자고
식사급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죽이 건조가 되면, 수분이 빠지고,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버핑 작업을 합니다.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버핑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알료를 입혀서 코팅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이 비로소 이런 식으로 유약이 바른 상태로 매끈매끈해지면서 광도 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바이브레이팅 작업을 하는데, 이 바이브레이팅이라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건조된 과정,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고 나면 가죽이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그 소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들을 과거에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가죽 신발을 이렇게 발에 맞추도록 하는 그 성형 작업을 했다. 그런 일화들이 많죠. 옛날에 실제로 그랬었으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가죽이 뜨거운 온도에서 물이 적셔지면 가죽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가죽이 다시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제 오그라들죠. 근데 그거를 오그라드는 걸, 물론 일부러 오그라들게 하는 쉐랭크 가죽이라는 것도 있어요. 쉐랭크 가죽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발이 사용하는 가죽이 완성이 되고,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바이브레이팅을 통해서 가죽이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져요. 야들야들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쨌든 가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한 그 느낌, 수분이 이제 빠졌게 나갔기 때문에 염색 과정에서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워지면 그거를 신발 회사에다가 그 상태로 이제 신발을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신발 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신발 제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 제조 공장은 이제 그 가죽을 기초로 해서 재단을 해서 이제 이 어플을 만들거나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료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많은 분들이 색깔이 예를 들면 빨간색하고 축구하고 까만색하고 내구성이 차이 난다 이러는데, 그런 얘기들은 왜 그런 얘기들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가죽을 만들 때 사용되는 염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팅 작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죽의 이제 유연도라는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코팅 작업에서도 이제 코팅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색깔을 입히는 그 도료, 염료의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가죽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서 내구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왜 그런 얘기가 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가죽을 만져보면 가죽의 표피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아식스 제품 같은 경우에 가죽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이 미즈노 모렐리아 JP 모델인데, JP 모델의 이 가죽의 표면의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달라요.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천연 가죽 느낌이, 그러니까 그 동물의 표피 느낌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살려져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금 이제 처리를 가고, 이 가죽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 코파센스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코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색 염료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 가죽이 부드럽게 하는 오일 같은 것들을 가죽의 저기 뭐지? 그 입자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약품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순하게 가죽을 벗겨서 서로 그 뭐죠? 인디안들이 뭐 가죽 벗겨서 옷에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가죽 상태로 그냥 벗겨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단계를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털도 다 뽑아 제거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도질 과정을 거쳐서 방수 방염하는 그 약품을 넣어가지고 가죽에 스며들게 해서 그거를 뭐죠?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켜서 섬유화를 시켜서 그 가죽이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 위에다 약품 저기 뭐죠? 또 저기 그 가죽을 쪼개서 그 표피 부분을 등급도 나눠야 되고, 그 위에 그 뭐죠? 그 바이브레이팅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글링 통해서 건조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도로 쭉 거치면서 이제 가죽이 비로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가죽들은 그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이 코파센스를 납품하는 회사와, 그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옴브라 엑셀레이터의 가죽을 납품하는 회사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여기 데스크에 있는 이 가죽회사, 이런 것들이, 각 회사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 아시죠?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는 천연 가죽은 특정 지역에서 나는 소가죽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한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벤츠에 들어가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한 회사가 특정 지역에 소를 키워서 그 소에서만 나오는 가죽으로, 소위 말해서 뭐 나파가죽이다 뭐 이런 것들을, 벤츠에서 공급받아서 가죽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시트를 만들어요. 뭐, 스티어링 휠에 커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로이슈 같은 그 장갑 만드는 회사들 있죠. 뭐 스키 장갑도 그렇고, 뭐, 축구용 장갑도 만드는 거, 이런 회사들이, 또, 예를 들면, 뭐, 영국에 있는 피타드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뭐, 유명한 이탈리아 가구들이 많죠. 그 가구들을 만내서 사용되는 여러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는 가죽도 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가죽을 선별하는 능력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죽은 뭐 어쨌든 그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특정 종의 가죽을 받아서 만들면 되니까. 대신에 그 과정에서 방수, 방염, 방취, 그 다음에 뭐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신축성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약품과 그다음에 약품의 정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것들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어느 사의 가죽이 제일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이 나눠지죠.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 가죽들이 뭐 예를 들면 풀그레인 가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등급상으로 보면, 뭐, 카프다, 아니면 카우하이드다, 아니면 뭐, 스티어하이드다, 이런 식의, 뭐, 고급 가죽을 우리가 얻는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가죽 자체가 굉장히 표면이 곱게, 그 다음 염색도 잘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가죽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좀 저가 가죽도 냄새가 많이 나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느냐. 바로 가죽의 유연성과 가죽의 내구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도록 이 가죽 속에다가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가죽의 표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파센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끈하게 가죽이 촥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막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같은 캥거루 가죽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 캥거루의 피부의 표면이 아, 요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가 되고, 요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높은 등급의 가죽이 되거든요. 요런 또 가죽은, 이 아식스 제품의 가죽은 또 약간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엄브로에 사용되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단순, 만약에 한 회사에서 만든다, 다른 회사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캥거루 가죽에 염료를 입혀서 코팅 처리를 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기본적으로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가죽의 내구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전 공정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약품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컬러를 내가 컬러의 가죽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회사에서 그 가죽을 원피를 가공해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인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스터머가 빨간색 가죽을 만들어달라, 흰색 가죽을 만들어달라, 뭐 까만색 가죽, 노란색 가죽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가죽 제조사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에 그 염료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들을 다 본 게, 예를 들면 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컬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예를 들면 그 RGB 컬러라고 하나요? 그 RGB 컬러의 시안으로 뭐 예를 들면 레드 몇 프로, 뭐 그린 몇 프로, 뭐 옐로우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컬러를 배합한 다음에 색깔 테스트를 받아서, 컨펌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대량 페인트를 넣어가지고,
그 염료를 넣어서 그 칼날을 만들어서 가죽에 코팅을 입혀요. 염료를 분사시켜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색깔에 따라서 까만색하고 빨간색을 비교하면 까만색이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두께의 소가죽에 비해서도 그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게 뭐 5배 이상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캥거루 가죽은 대신에 표면이 그 뭐 캅스킨처럼 아주 고른 입자로 그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돼지 가죽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 왜 안 사용하느냐. 돼지 가죽은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그 가죽에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어 질적 차이를 만들어둔 여러 요소도 있어요. 뭐 사슴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그다음 부드럽고 뭐 그러면서 내구성도 있고. 근데 이제 캥거루 가죽은 그러면 왜 좋으냐? 그 당연히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책지 말열든 말가죽도 있거든요. 말가죽이 있는데 말가죽 같은 경우 내구성이 뛰어나고 표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명품 브랜드의 신발이라든지 이런 지갑 이런 것들을 말가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말가죽도 좋은데 그 말을 표면에 채찍으로 사용하는 게 캥거루 가죽이니까 말가죽보다 더 캥거루 가죽이 질긴 거죠. 그래서 그 축구라는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 표면을 공을이라는 딱딱한 물체를 수십만 번을 차야 되잖아요. 수십만 번을 한 선수가 뭐 한다 그러면 수십만 번을 터치를 하고 공을 차고 강한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가죽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 가장 좋은 가죽이 되고 축구화에서는 어퍼상으로는 대신에 이 캥거루 가죽의 뛰어난 내구성과 유연성을 갖는 거기다가 사실 소가죽만 해도 좋은 소가죽들은 통기성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모공을 통해서 공기가 통과되니까. 근데 캥거루 가죽도 실제 모공이 있어요. 모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캥거루 가죽은 현재 대량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동물 뭐 보호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체 물질로서의 인조 가죽 소위 말해서 신테틱 레드라는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축구화라는 특수한 경기 목적에 사용. 그러니까 공을 이걸 그냥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은 상태로 계속 공을 차거나 때리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이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축구화에 사용될 수 있는 어퍼 중에서는 캥거루 가죽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비싸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죽이 캥거루 신은 늘어나지 않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죽의 바이브레이팅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죽을 두드려서 그러니까 분당 1000회 이상 가죽을 두들기는 미세하게 두들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넣어서 가죽의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예를 들면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군화가 딱딱하거나 신발이 안 들리면 계속 두들기죠.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발의 라스트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가죽을 이 어퍼를 그거 할 때 여기를 두드려 줍니다. 두드려서 가죽의 어퍼의 형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 축구에서는 공을 터치를 계속 하면 되는 거죠. 패스를 계속 두들기고 리프팅을 계속해서 여기를 두들겨주고 아웃프런트도 써서 계속 두들겨주고 여기도 두들겨주고 여기 두들겨주고 그 다음 세게 공을 차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충격이 들어가고 전달이 되고 마찰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퍼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미세하게 늘어나지 않냐 하지만 이 가죽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신축성은 있어요. 그러나 신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제한된 면적상에서 제한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가죽 그 다음에 심지어 그조차도 안쪽에 라이닝 처리를 해서 확장성을 맞게 그러니까 가죽만 있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가죽 안쪽에 천을 대물어서 1차적으로 힘이 천과 가죽에 동시에 받고 그것도 절개면에 따라서 힘이 받는 면적
이 스티칭에 의해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 가죽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가죽이 유연해지고 종을 계속 두들기고 차고 해서 힘이 가해져서 바이브레이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퍼가 다듬어져서 가벼워진 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 가죽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그뭐 축구화 가죽, 그 다음에 뭐 축구화 사용되는 가죽, 소가죽이든 캥거루 가죽이든 그런 가죽들이 어떤 작업을 거쳐서 어떤 단계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가죽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이 만들어진 가죽이 축구화에 사용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하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축구화에 들어가는 소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